400억 주식을 어떻게 분명 주시는지. 자, 그거 기본 정리부터 시작할게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지금 수학과 신화반 자이토리 가지고 풀고 있는 반이긴 한데, 전에 우리가 1품 가지고도 문제를 한번 좀 다 풀어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트 심화과정 끝난 다음에 지금 자이토리 가지고 이제 남는 12월 달까지 수학과 심화과정을 통하고 있는데, 경우의 수순을 좀 전에 너네들이 생각해 배울 때도 온라인으로 공교롭게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때 했었거든. 벌써 1년이 된 거야. 그치? 작년 말 이맘때였던 걸로 조사하는데, 자, 경우의 수순을 조합. 자, 상 띄우고 할까요? 잠깐만. 아까 1교시는 보니까 그 저기 서버가 좀 불안해가지고 막히더라고요. 다운돼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아. 잠시. 대기. 자, 평소에서 볼게요. 자. 아, 정석이라고 먼저 할게요. 정석부터 먼저 다뤄보고, 그 다음에 주요 유형들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생각을 검토해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 자, 정석, 정우에서 순열조합. 자, 경우의수라고 하는 건 어떤 시행이나 실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사건수를 경우의수라고 본다 했고, 순열이야 이제 순서를 고려해서 줄 세우는 방법수를 우리는 순열이라고 불렀고, 조합이라고 하는 건 순서에 상관없이 대표 뽑는 방식을 조합의 공식을 통해서, 순열과 조합의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본 적이 있어요. 그죠? 네, 배운 지 또 시간이 꽤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지? 네. 자, 먼저 너희들이 헷갈리는 게 합을 해야 될지 구분을 해야 될지 그걸 망설이는 경우가 꽤나 많거든. 옆에서 지나가다 보면, 질문 받다 보면은, 자, 합의 법칙, 구분의 법칙이라고 부르지 않을게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 뭐 이렇게 얘기 안 할게. 합은 보통 이럴 때 쓰는 거야. 아, 구분 언제 쓰는 거야? 조합이 생겼을 때 쓰는 거야. 조합. 자, 예를 들어보자. 자, 영화가 A, B, C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 연극이 P라는 종류가 있고 Q라는 종류가 있어. 그치? 자, 문제가 첫 번째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영화 또는 연극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는 뭐야? 영화나 연극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영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세 가지가 있고, 연극 선택하는 여지가 두 가지니까 총 다섯 가지가 되겠지. 세 가지와 두 가지를 합한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겠어? 그럼 다섯 가지 선택 가지가 나오겠지, 그치? 그런데 문제는, 요번에는 영화와 연극을 하나씩 선택할 거야. 영화와 연극을 하나씩 선택할 거야. 자, 이때는 합의 법칙이 아니라 이제 구매 법칙을 할 건데, 뭐가 되냐면은 조합의 수가 나오거든. 조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선택 여지가 아니라 A가 선택된 경우 P, 그 다음 A가 선택된 경우 Q, 이런 식으로 B가 선택된 경우 P, B가 선택된 경우 Q, 자 이제 C가 선택된 경우 P, 그 다음에 C가 선택된 경우 Q, 조합이 생기지. 이와 같이 조합이 생기게 되는 경우는 뭐의 법칙을 쓴다? 구매 법칙을 쓴다는 얘기야. 세 가지의 두 가지를 조합해서 총 여섯 가지의 조합수가 나오기 때문에, 아니니? 그러니까 이렇게만 구분하면 된다. 경우라는 문제까지도 마찬가지야. 조합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곱해서 풀고, 자, 합의 경우는 보통 언제 쓰냐면은, 대표적으로 합인 경우는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우 있지.
경우를 1번 이런 경우 또는 2번 이런 경우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생각할 때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할 때 이때는 합의 법칙을 쓴단 말이야. 알지? 1번 사건과 2번 사건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우를 나눠놓고 이 안에서 생각하는 방식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1번 경우와 2번째 나오는 경우의 수를 더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걸 우리는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수능적 공식에서 자, 이건 뒷부분에 넘어가서 좀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건데,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순서를 고려해서 뽑는 관계였고, 순서를 고려해서 뽑는 거였고, 얘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뽑는 거였어. 그래서 영어로 순열을 우리는 컴퓨테이션의 약자 P를 썼고요. 조합 컴퓨테이션의 약자 C를 써서 냈었는데, 자, 얘는 일단 우리가 NP와 그 다음에 NC, R 이라는 공식을 써서 표현했었거든. 그치? 자, 이거 서로 다른 NG 중에 R개를 선택해서 줄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순서를 고려하는데 A를 먼저 뽑고 B를 뽑는 경우나 B를 먼저 뽑고 나중에 A를 뽑는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로 따지죠. 뭐 두 가지죠. 그런데 A, B를 선택하는 거나 B를 선택하는 거나 얘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대표를 뽑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한 가지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치? 그걸 이제 컴비네이션으로 봤었는데 자, 순열과 조합 사이에는 무슨 방식이 있었지? 조합은 뭐냐면은 순열을 뭐로 나눈다? 얼팩으로 나눈 값이었어. 조합은 순열의 값을 얼팩 뒤에 나오는 사람 얼명이 나와서 줄 세워줄 수만큼 중복수가 나온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얘는 조건을 풀 때, 이 n의 값은 반드시 r의 값보다 어때야 되냐? 커야 되죠? 그치? 근데 r은 0 이상은 나올 수 있죠? 조건에서. 자, 이제 마찬가지야. n은 r보다는 반드시 크거나 같은 값인데, r은 0부터 나올 수 있어. 그치? 얘는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얼명을 줄 세우는 거야. 줄 세우기. NPR은 줄 세우기. NCR은 대표 뽑기. 대표를 뽑는 거. 자, 회장 한 명 뽑고 부회장 한 명 뽑는 거는 서로 줄 서는 방법수랑 같은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총무 두 명을 뽑는 경우는 대표 뽑는 거에 해당되는 걸 거야. 예. 자, 예를 들어서 다섯 명 중에서 세 명을 선택해서 줄 세우는 방법을 선택해 써보세요. 가짓수를 구하게 되면은 네. 자, 얘는 처음에 요 자리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오는 수가 서로 가짓수가 달라질 거니까 자, 여기에 올 수 있는 가짓수는 다섯 명 중에 한 명이야. 지금 다섯 가지.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이 섰으니까 나머지 네 가지가 될 거고 다시 여기는 한 가지로 줄어도 세 가지가 올 거야. 근데 얘는 순서가 고려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중복수가 안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5부터 시작해서 10배 나가는 걸 몇 번 뽑혔다? 3번 뽑혔다. 이렇게 변하는 거고 자, 여기서는 만약에 5, C, 3를 구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5명 중에 3명의 대표를 뽑았는데 자, 똑같이 5곱하기, 4곱하기 3가지의 가짓수가 나올 거야. 5곱하기, 4곱하기 3가지의 가짓수가 나오는데 이 안에서는 중복수가 생기지. 자, 예를 들어볼까? 여기에 만약에 A, B, C가 줄을 섰어. 이번에는 A, C, B가 줄을 서는 경우가 있고 B, A, C가 줄을 서고 B, C, A가 줄을 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C, A, B가 줄을 서고 C, B, A가 줄 서는 경우는 전부 다 동일한 거야. 중복이 된단 말이야. 그냥 대표 A, B, C가 나온 건 전부 다 같단 말이야. 그럼 중복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그 대표로 뽑혀서 나오는 아이가 3명 있지. 그 3명이 줄을 서는 방식이 있잖아. 그게 팩토리얼이었죠. 3명이 로테이션하는 방법 수만큼 얘 중복수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뒷부분을 줄을 세워놓고 줄을 먼저 세운 다음에 중복수로 나눠주는 거였어.
대표로 뽑혀서 나오는 아이들 3명을 줄 세우는 방법 쓰죠. 그치? 줄을 세워서 나오는 수만큼 중복이 생겼으니까 여기 3표를 나누는 거였지. 알겠지? 네, 이런 계산법이었어. 그래서 실제로 OC3는 뭐라고 한다면은 5부터 20배 나가는 걸 몇 번 곱한 다음에 3번 곱한 다음에 뒤에 나오는 줄 서는 아이들이 로테이션 하는 수, 이게 바로 3팩이죠? 3 곱하기 2 곱하기로 나눠서 계산했었지. 네. 그런 계산법을 얘기하는 거였고. 다음, 순서를 고려할 때랑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줄 세울 때랑 대표 뽑는 방법 중에서 이 가짓수의 차이가 나왔었다는 것. 그치? 자, 구체적으로 계산법은 뒷부분에 수면조합하면 다시 한번 복습할게. 아까 얘기한 거야, 이거.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문제들은 풀 수 있거든? 그래서 세에 있는 걸 좀 이따 살펴볼 거고요. 자, 263페이지 볼까? 이것도 세에 있거든, 문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이야. 약수의 총합 더하기 이런 거. 선생님이 정석에다가 뭔가 적어놓으라고 했었던 부분 토스트에 적어놓은 거 있을 거 아마. 약수의 총합도 구하고 약수의 총 개수도 구하고 그 다음에 약수의 총 곱도 구했던 거. 자, 쭉입니다. 이쪽. 자, 일단 기본 개념 정리한 다음에 문제 푸는 시간 가져올게. 자, 이번에는 뭘 배워볼까?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는 소인수 분해가 만약에 a의 알파수 곱하기 b의 베타수 이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가 됐어. a, b면 소수야. 그치? 자, 그럼 약수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다? 자, 지수에다가 1씩 더했던 이유가 표가 그려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베타에다가 1 더해서 곱했었어요.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는 게 약수의 총 개수였고, 그 약수의 총 개수를 선생님은 A라고 볼게. 자, 두 번째. 약수의 총 합은 어떻게 구했더라? 약수가 몇 개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얘가 S라고 할게. 개수가 몇 개 안 되면 그냥 1 값을 더해도 되지만, 자, 만약에 총합으로 간다. 그러면은 식을 A의 0승부터 시작해서 더한다 해서 A의 1승, A의 2승, 플러스 점점점 해가지고 A의 알파스까지 전부나 더하는 거에다가, 자, 다시 이제 미수를 비누는 상태에서, 자, 지수를 다시 0승, 1승, 자, 2승,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베타스까지 가서 곱해주는 형식을 취하면 그게 바로 약수의 총합이라고 했고, 자, 이거는 범 외로 나오는데, 약수의 총 곱을 구하는 문제도 가끔 학교에서 낼 때가 있어. 학교에서 보충자료를 하는 학교 있잖아? 약수들을 좀 구해서 전부 다 곱해보자. 이거 공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냐면은, 자, 자연수 n의 값이 나왔지?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가 있었어. 그치? 공식이 이렇게 나와. 미수에다가 이제 자연수 n의 형태를 놓은 다음에, 지수를 취하는데 지수가 뭐냐면은 a를 반으로 나눈 값이야. n이? 그럼 n의 2분의 a승. 이걸 취하는 약수의 총 곱이 나온다고 선생님이 참고자료를 했어. 선생님이 총합을 구하는 공식은 그 밑에, 그 정석 밑에 보면 표가 나오는데 그 표를 가지고 이렇게 쭉 더 더하다 보면 이 공식이 나온다고 했었어, 선생님이. 자, 그래서 1번 같은 문제 봤더니, 자, 기본 문제 29-2번 같은 문제 봤더니, 자, 1번. 360의 약수의 개수. 360을 자연수 n 형태를 본 다음에, 손에, 손이 하면 되겠다. 자, 얘는 6제곱 곱하기 10이니까, 얘는 2 곱하기 3의 알,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있는데, 뒤에 2 곱하기 5가 한번 더 있으니까,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형태가 되겠다. 그렇지? 그러면은, 약수의 개수를 A라고 할게. 약수의 개수니까 지수에다가 전부 1씩 더해졌어. 4 곱하기 3 곱하기 여기 지수 1이 있으니까 2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열 4개가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 미수를 2부터 시작해서 자 2의 0승, 그 다음 2의 1승, 2의 2승, 그 다음 2의 3승까지 갖고 다시 이제 미수를 뭐로 보시고요? 3으로 보시고요.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까지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5의 0, 3 더하기 5의 7 단위에서 곱하는 방식이 나는 약수의 총 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하면 나올 거예요. 약수의 총을 곱을 구하세요. 약수의 총 곱을 구한다는 얘기는 n의 2분의 a 승이었으니까. 그럼 n의 형태역이 있죠? 그럼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에 대해서 지수의 개수가 24개였으니까 2로 나누면 12승. 이렇게 취하면 총 곱이 나온다고 분명히 했어. 그치? 네.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자, 또 어떤 내용이 있었더라? 아, 2번? 2번 해볼까? 2번은 뭐라 그러냐면, 약수의 개수가 20개인 자유수가 몇 개 정도가 있겠지? 하나만 있지 않겠지? 그치? 약수의 개수가 약수의 개수가 20개인 거예요. 자, 20개인 거에서 20을 소기종을 한번 해볼까? 자, 얘는 4 곱하기 5의 형태거든? 그치? 예. 그러면, 얘는 20이라고 하는 걸 약수 형태로 써보면은, 자, 1 곱하기 20도 있겠죠? 2 곱하기 10도 있겠죠? 4 곱하기 5도 있겠죠? 그죠? 이제 끝났네. 이런 형태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약수의 개수라고 하는 건 소기종을 한 다음에 지수를 더해서 나온 값이니까, 그러면은 이 값을 n의 형태를 자 a의 알파승 곱하기 b의 베타승으로 예상을 했을 때 얘는 분명히 알파에다 1을 더해서 나온 값이거든. 알파에다 1을 더하고 베타에다 1을 더해서 곱한 값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제일 작게 나온 것 있으면은 지수가 제일 클 때를 뭘로 나오면 될까? 미수를 제일 작게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2의 19승 그러면은 19에다 1 더하기 20이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 소인수가 보니까 3이야. 3에 대해서 얘는 1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가? 0승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그냥 2의 19승이면 약수의 개수 몇 개야? 20개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지수 10에 대해서 미수를 더 작게 만들면 2의 9승. 그래야지 9에다 1 더해서 10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소인수가 뭐 나와? 3 나오죠? 3에 대해서 지수를 1승 취하면. 그치? 약수의 개수가 총 10 곱하기 2에서 20개짜리 자연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이번에는 5 곱하기 4. 자, 이거 5부터 먼저 만들게요. 미수를 2로 만든 다음에 지수를 4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다음 소인수가 3이니까 3에 대해서 3등을 만들어주면 5, 4, 20개란 약수가 생긴다는 얘기였고 자, 또 있을 수 있나? 이 안에 제곱수가 있잖아. 제곱수를 찾아봐. 그럼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5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수가 제일 큰 쪽을 미수를 제일 작게 만들면 된다. 그럼 2에 대해서 4승. 그럼 여기 1 더해서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소인수가 3입니다. 3에 대해서 1승. 그러면 더해서 다시 2가 나올 거고 그 다음 소인수가 뭐니까? 5니까 5에 대해서 다시 1승을 만들어주면 약수의 개수가 5개, 그러니까 5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얘는 총 20개의 약수의 개수를 품고 있는 순간 이 중에서 제일 작은 수가 바로 얘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예. 자, 넘어가 볼게요. 뭐 경로수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고 자 29-5번 한번 가볼게. 너네 색칠하기 문제 기억나? 자 보통은 이제 고등부에서 나오는 문제 경우에 뭐냐면은 색깔을 전부 써도 되고 일부를 써도 되는데 같은 색깔을 여러 번 칠해도 된다. 근데 이웃하는 영역은 반드시 다른 색깔로 칠해질 수 있게끔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자 뭐 이런 문제의 경우인데 구하는 방식은 선생님은 이렇게 알려줬었어. 인접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서로 같은 색깔 칠해지는 경우가 있고 다른 색깔 칠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접근해 본다 그랬거든. 자 볼게요. 이렇게 자, 색칠하기 문제야. 이렇게 일단 유형들 기본적인 유형들 다뤄보고요. 생에도 여기 없는 유형들도 또 있어. 그것도 해봐 같이 한번 풀어볼게. 색칠하기 유형은 먼저 같은 색깔 여러 번 칠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 그치? 같은 색 여러 번 칠해도 되는 경우.
같은 얘기야. 선이 맞닿고 있는 거야, 선. 선이 맞닿고 있는 영역을 인접한 영역이라고 그래. 정이 맞닿고 있는 영역은 인접 영역이 아니야. 알겠지? 선이 맞닿고 있는 영역은 인접 영역이야. 인접 영역은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해지는 거고요. 자, 일단 방법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 이웃하지 않은 영역을 기준을 정해. 이웃하지 않은 영역을 같은 색깔 칠할지, 다른 색깔 칠할지를 A랑 B랑 같은 색깔 칠할지, 아니면 A랑 B랑 다른 색깔을 칠할지를 영역을 정하는 거야. 기준을 정하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칠을 하는데, 자, 색칠하는 기준은 뭐냐면, 색칠해진 부분과, 색칠한 부분과, 인접 영역이 제일 많은 구역부터 칠한다. 인접한 부분이 가장 많은 곳부터 칠한다. 이게 원칙이야. 그냥 아무데나 막 칠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러면 중국수랑 나와서 간이 다르게 나와요. 자, 그러면 색칠한 부분이 딱 있잖아. 그 부분과 인접한 부분이 제일 많은 곳. 인접한 부분이 제일 많은 곳부터 칠하는 것 같아. 다음은. 자, 문제 한번 볼게. 영역이 치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이렇게 나왔거든. 그 다음에 또 영역이 이렇게 되죠. 자, 여기가 A 영역, 그 다음에 B 영역, 그 다음에 C 영역, 그 다음에 D 영역, E 영역인데, 같은 색깔 여러 번 칠해도 되는데, 대신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깔로 같이 칠한대요. 자, 색깔은 총 몇 종류가 있냐면은, 다섯 가지 색깔이 있대요. 다섯 가지 색깔이 있대. 그럼 빨주, 노초, 파, 이런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다섯 가지 색이 있다. 자, 한번 칠해볼까요, 이제? 자, 그럼 여러 종류의 색,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색깔을 또 칠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대신 인접하지 않는 영역이거든? 그럼 아마 선생님이 C를 놓고 봤을 때, C는 A, D, B는 전부 다 인접한 거야. 얘가 B야, B. 됐니? 그러면은 C와 E는 인접한 영역이 아니거든. 그럼 선생님은 C와 E를 같은 색깔 칠할 때랑 다른 색깔 칠할 때 나눠볼게. 그렇게 칠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만약 기준을 여기 정했단 말이야. 우리부터 이제 칠한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칠해지면 다음 영역의 색깔이 정해져. 자, 근데 기준을 이렇게 정해도 돼. 자, D하고 B는 서로 인접한 영역이 아니잖아? 이렇게 인접한 영역이 아니지? 그럼 여기를 기준해도 돼요. 그럼 여기를 칠하고 나면 다음 영역의 색깔 칠해지는 게 결정되니까. 알겠지? 그럼 어디를 기준을 정하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 뭐 그냥 C하고 E를 할까? 자, 첫 번째 C 영역과 E 영역이 다른 색깔 칠해지는 경우하고 두 번째는 C하고 E 영역이 같은 색깔 칠해지는 경우를 알아보자. 그럼 그 다음은 색깔 칠해지는 자료수가 결정이 될 거니까 자, C하고 E부터 결정을 했으니까 C부터 칠할게요. 그 다음 E 칠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C가 칠해지는 자료수랑 E가 칠해지는 자료수가 동일하니까 그냥 분재 칠하는 거야, 얘는. 자, C에 몇 가지를 칠할 수 있냐면 다섯 가지를 칠할 수가 있어. 그치? 근데 이번에는 이 영역은 얘랑 다른 색깔로만 칠해야 되는 거니까 한 가지가 줄어들어서 네 가지를 칠할 수 있는 경우야. 네 가지를 칠할 수 있는 경우야. 자, 이번에는 C하고 E를 색칠했으니까 그 다음 색칠을 어디다 하냐면은 그 색깔 칠해진 부분과 가장 많이 인접한 부분. D는 두 곳이죠? A도 두 곳이죠? B도 두 곳이죠? 그럼 어디부터 칠해야 되죠? 선생님 A부터 칠할게요. 가운데부터. 네, A부터 칠해보자. 그럼 A는 빨간색과 주황색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자, 세 가지야. 자, 이럴 때 헷갈리니까 이렇게 써보는 거야. 빨주노? 그럼 여기 1번 칠했고 2번 칠했어. 그럼 여기 3번 칠했단 말이야. 됐니? 그러면 이제 D 영역을 칠할 때는 뭐야? 1번 색깔 안 되고 2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도 안 되는 거니까 얘는 두 가지밖에 안 나오겠죠. 자, D 영역을 칠할게. 그러면 얘는 두 가지밖에 안 칠해질 거야. 요번에는 B를 칠해볼게.
B는 그러면은 마찬가지 얘랑은 아무 관련 없이 1번, 3번, 2번만 아니면 되는 거거든? 그럼 그게 다시 몇 가지가 되는 거야? 두 가지가 되겠지. 그럼 얘를 곱해 보면 된단 말이야. 그죠? 나중에 계산하자. 요번에는 C 영역과 E 영역이 요번에 같은 데까지 되는 경우는 그러면은 동시에 얘를 몇 가지 칠할 수 있냐면은 동시에 다섯 가지 칠할 수 있지. 그러면 색깔을 여기를 1번 색깔과 1번 색깔을 동시에 칠했다 볼게. 자, 아무튼 얘 다섯 가지가 여기서 색칠이 될 거야. 그럼 똑같이 또 A부터 칠할게요. 그럼 얘는 1번 색깔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한 가지만 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에는 2번을 칠했다 볼게요. 자, 이번에는 좀 D 영역은 무슨 색깔과 1번 색깔과 2번 색깔만 아니면 되는 거지. 그럼 세 가지죠, 그죠? 그래서 D에는 세 가지의 색깔이 칠해질 거고. 자, 이번엔 D를 칠해볼게. 그러면 얘는, D는 D와는 아무 관련이 없지. 인접한 영역과 다른 색깔만 되면 되는 거니까 1번과 2번 색깔만 아니면 되겠지. 세 가지야.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곱해서 얘는 가짓 수, 경우의 수를 나눠본 거니까 반드시 더해야죠. 그게 합의 법칙이지. 자, 그럼 얘는 20까지에 4, 3, 12. 그러면 얘는 240까지인가요? 그 다음에 얘는 5, 4, 20에다가 9를 곱했으니까 얘는 180까지인가요? 그럼 두 가지를 더해보면은 420까지가 나오겠지, 그치? 420까지. 색깔 칠해지는 거는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풀어야지만이 중복수 같은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풀 수 있다. 예. 자, 연습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수면서 좀 넘어가 볼게. 자, 아까 MTR하고 NCR을 살짝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공부식 변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좀 증명하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니까, 그것도 같이 생각해 볼게. 잠시. 아이고, 목이야. 자, 지울게요. 자, 이제 수면적 계산법 좀 해볼까요? 계산법. 정확하게. 자, NPR. 구체적인 자질구현 설명은 이제 안 할게요. 첫 번째, NPR부터 보자. 자, 반드시 NA 값이 R의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R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지? 예, 얘는 반드시, 어디요? N부터 시작해서 몇 번 곱했다? 예, R번 곱했다. 그럼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서 이게 R번이 곱해진다는 얘기는, 자, 여기가 N 빼기 0이죠? N 빼기 1이죠? N 빼기 2죠? 그럼 여기가 N 빼기 R 플러스 1이 되나요? 그죠? 자, 프리스판이 N 빼기 여기가 R 마이너스 1이니까 R 마이너스 1, 여기는 0이죠? N 빼기 0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가 되는 거야? 자, 큰 수에서 네, 작은 수를 뺀 다음에 1 더했으니까 그게 R번이죠? 이게 그러니까 끝에가 이렇게 끝내면 맞겠다, 그치?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된다. 자, 그런데 이 계산을 이렇게 하는 방식을 생각해 봤었어, 우리가. 자, NPR을 위에서 계산했으니까 그대로 있을게. N-1 곱하기 N-2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 N-R 플러스 1까지 곱했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1씩 더 빼. 그걸 곱할 거야. 자, 여기다가 이 곱할 거야. 그럼 N-R 다시 1을 빼. 다시 이런 식으로 곱해다가 그럼 1까지 곱해. 그럼 식이 전체적으로 달라지는 거니까 분모 쪽에서 1을 나눠본 거지. 분모 쪽에서 여기를 1을 나눠본 거야. N-R 곱하기 N-R 마이너스를 곱하기 땡땡땡 해서 1을 가지고 1을 나눠봐야 돼. 그럼 식이 안 변해. 그러면은 분자 쪽을 보면은 그게 바로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했으니까 그게 바로 n 팩토리얼이야, 그치? 근데 얘는 n-r부터 1까지 곱했으니까 이건 n-r 팩토리얼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계산은 계정식에서 우리가 풀 때
n 팩토리얼을 그지? n에서 r을 뺀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가지고 나눠도 식의 크기가 변화가 없다는 사실 알게 되는 거지. 그지? 우리가 전에 이런 걸 배웠었어. 예. 그러니까 이 ampere 계산법은 물론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하지만 개념식에서 뭐 증명 같은 거 할 때 예, 여기를 가지고 여기 식 변형에서 풀 수 있다고 분명히 배웠었어.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0팩토리얼은 뭔 소리냐면은 아무도 줄 세우지 않는 방식이야. 아무도 줄 세우지 않는 것 자체가 한 가지야. 0팩토리얼은 0으로 정의하지 않고 1로 정의한 거였어. 기억나니? 나니? 자, NP0. 얘는 뭔 소리냐? N명 중에서 아무도 선택해서 줄을 세우질 않아. 그거 자체가 한 가지야. 자, 한번 왜 그런지 알아볼까? 요 식을 이 개념식에 맞춰서 풀면 되는 거잖아. n팩토리얼을 n-0팩토리얼로 나눴으니까 결국 1이죠. 값이. 자, 또 언제 뭐가 있나? 자, 이번엔 np1부터 얘는 n명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해서 1명을 선택해서 줄 세우는 거야. 5명 중에서 1명을 선택해서 줄 세우는 거야. 몇 가지 나오냐? 5가지 나오잖아. 이거 n가지 나오지. 자, 확인해볼까요? 자, 얘는 n팩토리얼을 뭘로 나눈가? 그래서 n-1팩토리얼을 나눴지. 근데 n팩토리얼이란 말은 n부터 시작해서 곱했으니까. 자, 계산해보면 n 곱하기 n-1팩토리얼 곱하는 거 똑같죠? 분모가 뭡니까? n-1팩토리얼이니까 나누면 뭐밖에 안 나오니까 n밖에 안 남죠. 그죠? 확인해보면 돼요. 자, 뭘 아니니? npn을 아니구나. npn. npn은 뭘까? n명 중에서 n명을 선택해서 줄 세워봐. 5명 중에서 5명을 선택해서 줄 세워. 그게 바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1이잖아. 그치? 그게 뭐야? 그게 바로 우택이야. 그게 n택이지. n명 중에서 n명을 선택해서 줄 세우는 게. 그러면은 얘를 기본식에 맞춰서 과연 그게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n팩토리얼을 n-n팩토리얼로 나눴죠. 그럼 이게 0팩토리얼인데 0팩토리얼은 1로 정의가 되으니까 그 값이 다 그대로 n팩토리얼 되는 거지, 그치?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네, 공식들 변형하는 거 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좀 NCR 보자. 자, 좀 지울까요, 그냥? 네. 이건 칩을 유도하는 거였으니까, 줘보고요. 자, 이번에는 조합 NCR은 자, 계산법이 뭐였죠? N부터 시작해서 얼번호 곱해 그 다음에 걔를 뒤에 선택해서 나온 아이를 줄 세우는 수만큼 주곱수가 나온다 했으니까 여기를 얼템으로 나눴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얘처럼 개념식에 맞춰 썼더니 얘는 N명 중에서 R명을 선택해서 줄 세우는 거에 중복수가 나오기 때문에 R표로 나왔다 했거든? 그러면 NPR을 자리에 다시 얘를 대입해보면 NPR은 식을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 했으니까 거기를 분모를 가지고 다시 R표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N탭을 뭘로 나누고 N-R탭으로 나누고요. 거기에 분모에 있던 요값이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야. R탭을 한 번 더 곱해서 나누죠. 예, 그게 바로 NCR의 개념이었고, 예. 자, 두 번째. N명 중에서 R명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N명 중에서 선택받지 않은 아이를 R명을 선택하면은 N-빼기 R명으로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이야. 걔네들을 선택해서 구해도 다시 수가 똑같게 나오지. 다시 말하면, 5명 중에서 3명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선택받지 못, 다섯, 세 명이 선택되면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 나오잖아? 그럼 얘네들은 안 구하고 차라리 얘네들 그래. 그럼 나머지 애들은 선택된 애들이거든? 그냥 가지들을 갖게 나와야 되지. 그치? 그래서 OC3는 뭐라고 같아야 되는 거? OC2랑 같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러니까 이런 계산법은, 17 콤비네이션 2를 만나게 해봐. 아, 15를 만나게 해봐. 그럼 17부터 얘를 15번 곱해야 돼. 그렇게 풀란 얘기가 아니라 얘는 17 콤비네이션 2를 구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17 곱하기 16 한 다음에 나중에 이 때문에 나누는 계산법을 쓰는 게 훨씬 계산이 빨라진다는 얘기 될걸. 자, 이거 나중에 너희들 학동에 가면은 이항 정리라고 하는 단원이 있어. 그 파스칼의 삼각형 있잖아. 선생님이 이거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려 있는데 이거 두 개 더하면 두 개 더하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파스칼의 삼각형의 원리에서 이항 정리를 다시 쓰게 되는 거거든. 그 문제가 유형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다루지 않을게. 자, 알고 있어요. 이런 게 있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 NC0는 뭘까? 자, 이번에는 NC1은 뭘까? 이번에는 NCN은 얼마가 될까? 말 그대로 N명 중에서 아무도 선택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한 가지야. 정의를 그렇게 내려. 선택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한 가지야. 자, N명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요. 다섯 명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봐. 다섯 가지죠. 그냥 N가지죠. 자, 확인해볼게. 얘는 계산법이 어떻게 됐었지? 자, N 팩토리얼을 N-로 팩토리얼을 나눈 다음에 다시 1탭으로 나눈 거였지. 그러면 요 계산이 아까 여기서 나왔던 계산하고 똑같죠? 그냥 N가지가 맞지? 자, 이번엔 N명 중에서 N명을 선택해요. 이건 줄 세우는 게 아니야. 그냥 N명 중에서 N명을 선택해요, 그냥. 다섯 명 중에서 다섯 명 선택해봐. 그게 자체가 한 가지지. 1이죠, 1. 왜냐면은, NCN의 값은 NC0랑 같으니까. NC0는 값이 다시 1이잖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이번에는, NC0 다 했나요? 이것만 알면 되겠다, 그치? 자, 한 가지. 여기 추가, 여기 이항정리식에 하나 더 추가해서 하나 보여줄게. 그게 몇 페이지였냐면은, 282페이지, 새끼 문제 3번, 그죠? 그럼 이거 별표 초등학교 하는지. 282페이지, 새끼 문제 3번. 이거요. 지금 이항 정리해서 요 문제 푼다 그랬죠? 자, 30-7번에 나오는 3번. 요걸 이용할 거야, 이제. 자, 이거 증명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자, 중요 유형들 한번 같이 살펴볼게. 자, G입니다. 아, 요거. 자, 기본 문제 30-7번에 나왔던 3번 증명 문제 별표 쳐가지고 나중에 뭐 할 때 필요하다? 이항 정리라는 걸 배울 텐데, 그때 필요해요. 이항 정리. 그 다음 식의 전기식을, 전기식을 생각할 때 그 계수들이 항상 회전 규칙대로 나오거든? 파스칼의 원리로. 그 이항 정리할 때 이걸 배울 거니까 이 공식을 지금부터 대세겨서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n-1c. 자, n-1c야. 됐니? 예. 이게 n이 아니라 n-1이야. 뒤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그대로 여기 뒷부분에는 여기 얼이 들어가. 얘는 얼보다 1이 작은 숫자가 들어가. 1, 얼보다 1이 작은 숫자가 들어가. 자, 뭐냐면 예를 들어볼게. 여기가 만약에 얘가 32야. 그러면 여기 31이지. 그럼 두 개를 더하지. 자, 앞에 나오는 여기, 예, n의 값에 해당되는 3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값이 연속인 자연제할. 연속인 정제할, 연속인 정수. 그러면 이 계산을 해보면 뭐로 나오냐면은 NCR로 돼. 계산해보면은, 자, N-1을 하나 더 바꿔놓은 게 3보다 4, 1, 3에 달리 더했으니까. 그 다음에 뒷부분은 더 큰 수 있죠. 연속한 정수 값 중에 큰 수, 걔를 따라간다. 그럼 얘는 42랑 같은 값이야. 아, 당연히 계산해보면 맞잖아. 31은 3이죠? 32는 31과 같은 건 3이잖아. 얘는 4 곱하기 3인데 나누기 2 택했잖아. 그럼 11을 2로 나누면 6이 똑같죠. 그죠? 그게 왜 그런지 증명해보래. 너네 그
자이툰이도 그렇지만 세게 보면은 이거 진영하라 이런 거 대목한 느낌이 나온단 말이야.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왜 그렇게 되는지.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개념식 정리해준 것 중에 이거 있었죠, 이거. 자, NCR은 어떻게 나타냈어? N팩토리얼을 N에서 R을 뺀 다음에 팩토리얼을 붙이고 뒤에다가 R팩토리얼을 붙이는 계산법이 개념식이라 이거는. 그러면 여기를 잠깐 요 정리식에 맞도록 풀어볼게요. 얘는 N-팩토리얼을 자, 여기서 해볼게요. N-R 팩토리얼로 나눴고요. 뒷부분에 R-의 팩토리얼이 들어가요. 자, 더하기. 자, 여기는 분자가 뭐가 되냐면 다시 N-의 팩토리얼을 여기서 빼게 되면 N-R-의 팩토리얼 그 다음에 뒷부분에 R 팩토리얼이 들어가거든. 그러면 이거를 두 개를 더해서 이 결과물과 같은지를 확인해보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분모를 한번 봤더니, 여기 R-의 팩토리얼에다가 R을 한번 더 곱하면 R 팩토리얼 되거든? 그럼 여기다 똑같이 R을 곱하라는 얘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N-R-의 팩토리얼에다가 N-R 한 번만 더 곱하면 N-R 팩토리얼 되니까 여기다가 뭐를 곱해보자? N-R을 한 번씩 곱해보자. 똑같이 N-R을 한번 곱해보자. 됐니? 예. 그럼 분모가 같아지겠는데? 자, 봐봐. 여기다가 R을 곱한 것이 보니까 그게 바로 R팩이야. 여기다가 그냥 R을 곱한 거 쓸게요. R 곱하기 N-1팩이었고요. 자, 더하기. 자, N-R을 여기서 곱해봐요. 그게 바로 N-R팩이거든요. 거기에 R팩이 곱해졌고요. 그 다음에 N-를 여기서 곱했어. N-를 앞에서 곱한 다음에 얘다가 N-1팩을 넣을게요. 그러고 봤더니 분모가 같아졌단 말이에요. 통분이죠, 통분. 통분. 그럼 통분이니까 분모를 같게 할게요. 보시기. 자, 여기가 N-R팩, 그 다음에 여기는 R팩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해보면은 N-1팩이라고 하는 공통인수가 나오니까, 그치? 그럼 여기서 공통인수를 묶을게요. 음식이 N-1팩으로 묶었어. 그럼 뭐만 남냐? 이 값과 이 값이 더해지죠? 그럼 그게 바로 N이죠? 그러면 N이 여기 한번 더 곱해지면 그게 바로 N팩이 되겠죠? 자, N-R팩 곱하기 R팩을 가지고 여기 나눠보자. 이게 N팩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뭐랑 같다? NCR과 같은 값이 되겠지? 그치? 이런 게 이제 네모칸 느낌으로 나온단 말이야. 할 줄 알아야 돼. 자, 다른 유형 한번 볼게, 이제. 자, 이제 274페이지부터 이제 중요 유형을 한번 살펴볼까? 자, 274.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이제, 분할 준비하는 과정, 그것까지 정리하면 끝나는 것 같아. 자, 274. 자, 먼저 볼게요. 이거 전부 다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풀었던 유형이야. 중학교 2학년은 물론 이와 같은 공식 같은 거 쓰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정답 P하고 C 정답 알려줬죠? 팩토리얼 다 알려줬죠? 지난번에는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이 많아서 좀 널널했던 감도 없잖아요. 근데, 경우에서 승관적 들어가면은 타임은 지금 많이 잡혀있는데 문제 푸는데 시간 많이 걸릴 거거든. 자, 기본 문제. 30-3번에 1번 보니까. 자, 현재 10명의 학생이 있어. 근데 이 10명을 1열로 세워야 돼. 1열로 세우는 거? 그럼 몇 팩이야? 10팩토리얼 쓰면 돼요. 이런 거는 이제 계산해서 10 곱하기 9 곱하기 이렇게 해도 되지만, 보통 보기 중에서는 그냥 10팩인지 9팩인지 이렇게 나오거든? 답안을 맞춰볼 때는 뒤에 팩토리얼로 같이 똑같게 나오면 똑같게 써요. 답을 맞추세요.
자, 이번에는 10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하면 얘는 1렬로 줄을 세우는 거야. 그럼 뭐냐면 선생님이 이런 방법 쓸게. 10명 중에서 3명을 어떻게 했어? 선택했어. 걔네들을 로테이션 시키면 되지. 자, 10명 중에서 3명을 선택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꼭 이런 순서대로 쓸 필요 없지. 걔네들 로테이션 시킨단 말이야. 로테이션에 해당되는 게 바로 팩토리얼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뭐 한 번 더 곱하면 돼요? 3배로 곱하면 되죠? 그죠? 그게 바로 무슨 값이죠? 10 퍼뮤테이션 3개 나오니까. 줄 세운다는 얘기는. 자, 줄 세운 게 무슨 값이었어? 자, 10P3를 3팩으로 나누는 게 무슨 값이야? 그게 10 컴비네이션 3이야. 그러니까 10 컴비네이션 3에다 3팩을 곱한 게 줄 세우는 방법 쓰지. 알겠죠? 계산하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는 10명 중에서 N명을 뽑아서 줄을 세운다고 했으니까 컴비테이션을 갈 거야. 그게 90까지가 나오는데. 그럼 얘는 10부터 시작해서 몇 번 곱한 거야? N번 곱한 거야. 그럼 몇 번 곱해도 정확히 모르니까 차라리 5를 처음 곱한 게 낫지. 그럼 얘는 10 곱하기 2가 된 거니까 2번 곱했잖아. 2번. 그럼 N은 2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법을 맞춰보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그럼 N명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아서 줄 세운 방법 수가 바로 90까지였다 뜻인 거야. 넘어가자. 이해됐어. 그치? 자, 줄 세운 방법에 이제 약간 활용 문제인 것 같아. 자, 이제 30-4번 문제다. 자, 여학생이 3명 있고 남학생이 4명 있거든? 여학생 3명이 남학생이 4명이 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적을게요. 자, 여학생끼리는 이웃에서 서는 경우야. 여학생끼리는 이웃에서 서. 그럼 이웃에서 서는 경우는 그 아이들을 고무줄을 묶으라고 했어, 그지? 여학생 3명은 이웃에서 줄을 서야 돼요. 고무줄을 묶어놓고, 남학생 4명은 어떻게 서도 상관없지. 자, 남학생 4명은 어떻게 서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식 중에 먼저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나? 사람을 몇 명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5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지? 5명을 로테이션 시키는 거지. 그게 바로 5팩이야. 5명을 로테이션 시키는 방법이 몇 가지야? 5팩이야, 5팩. 자, 그럼 얘네들이 이 상태에서 걔들 섞인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고무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아이들 3명도 로테이션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거기다 몇 개로 곱하는 거? 3팩으로 곱하는 거였지, 그지? 그지? 이렇게 하는 방식이었어. 그러면은 5팩이 120이었고, 그지? 120까지였고, 얘는 3팩이면 6가지니까 720까지 수가 나온다. 다니는 거 가지랑 적어야 돼. 5위 이런 거. 적으면 안 돼. 자, 2번. 요번에는 여학생 길이는 이웃하지 않는데요. 잠깐만. 여학생 길이는 이웃하지 않는다? 자,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해볼까? 그러면 남학생 4명이 있잖아. 띄엄띄엄 놀란 말이야. 남학생 4명을 띄엄띄엄 놔. 띄엄띄엄 놓죠? 자, 그러면은 가운데 사이사이에 여학생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여학생들끼리는 이웃에서 앉지 않지. 자, 잘 생각해봐. 그러면 여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총 5자리가 있어. 5자리 중에서 여학생이 3명이 있으니까 3명이 자리를 앉아야 돼. 됐니? 그런데 그 여학생 자리를 만약에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했어. 그럼 걔네들 3명도 로테이션 할 수 있어. 그럴 때는 P를 쓰고 가. 아니면 OCT를 생각한다면 아니면 3팩으로 높여도 가. 알겠지? 자, 이걸 먼저 생각했고요. 여학생을 먼저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학생을 생각하란 말이야. 남학생 4명도 로테이션 할 수 있죠. 그러면 4팩으로 높았단 말이지. 자, 이거는 무슨 수? 여학생 그 앉는 자리수를 생각하고, 얘는 남학생 앉는 자리를 생각한 거 아닌가. 자, 계산해보면은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거기다가 4, 3, 12, 24, 24
7까지 못한 거죠? 4팩이니까. 그럼 몇 칸 나오니까? 5, 4, 2, 6, 7까지. 얘는 24까지 못했으니까, 0, 6, 4, 24, 60, 1440까지가 나오겠지? 됐니? 야, 만약에 이 문제를 이런 방법으로 생각하면 어떡해? 일곱 명이 전치 않는 경우를 다 구한 다음에 여학생이 이웃에 있는 경우를 빼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나머지는 여학생이 이웃에 하지 않는 누가 나올까? 자, 한번 확인해볼까? 전체 모든 경우가 7팩이야. 그럼 여학생이 이웃에서 서는 경우만 알아봤던 게 720까지거든? 그치? 자, 한번 확인해볼게. 그럼 여기가 7 곱하기 6 곱하기 5팩이니까 120이거든? 그 다음에 720이야. 720. 그러면 6 곱하기 120이 720이니까 720 묶어볼게. 그럼 7에서 뺀 거거든? 그럼 얘는 720 곱하기 몇 가지 나오니? 6 나오나? 6, 620에 6, 7에 42. 4320까지거든? 봐봐. 전체 7명이 자, 앉는 경우, 줄을 서는 경우를 생각한 다음에 여학생들이 이웃하는 경우를 구해서 뺐어. 그게 아까 720까지였거든. 그치? 그럼 7 곱하기 120, 그러니까 720이니까 묶어보면은 6 곱하기 720 나와서 4320까지야. 근데 가지수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왜 다르게 나올까? 왜 가지가 다르게 나올까? 자, 이런 게 이제 경우에 대해서 생각할 방법인데 뭐냐면은 이거는 여학생이 3명이 다 이웃에 있는 경우지. 그런데 얘는 여학생이 다 각각 떨어져 있지.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여학생 2명은 붙어있는데 여학생 1명이 떨어진 경우가 있어. 그치? 이런 가짓수가 더 나왔기 때문이야. 알겠지? 뭔가 이웃에서 앉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놓고 다시 앉히는 방법을 생각해봐. 알겠지? 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276페이지. 좀만 더 쉽게. 자, 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30-5번이에요. 자, 스페셜, 스펠링이 몇 개니? 네, 일곱 개가 있네요. 이때 모음이 뭐로 있을까?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니까 이, 그 다음에 아이, 그 다음에 에이. 그 문자 철자가 세 개입니다. 나머지 자음이 네 개야. 이때 1번째가 뭐냐면 S라는 문자가 제일 앞에 오고 P라는 문자가 제일 뒤에 오도록 하는 방식이래. 그럼 얘네들은 고정하면 돼. 그치? 워워워워 고정시켜. 자, 그럼 가운데 문자 몇 개 오면 돼요? 다섯 개 오면 되는 거예요. 다섯 개 문자가 어떻게? 로테이션만 하면 된다. 얘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로테이션만 하면 돼. 그치? 야, 올림픽 같은데. 예. 자, 그럼 그게 몇 백이야? 그게 500이야. 120까지 하니까. 자, 두 번째 경우 뭐냐면은 S와 P 사이라고 했거든? 그럼 S와 P 사이란 말은 P와 S 사이는 안 되는 거야? S하고 앞에 왔다는 문자는 없잖아. 그러니까 S하고 P를 먼저 놓은 다음에 자, 문자 어떻게 해요? 아, 이 S와 P 사이에 문자가 두 개 와야 되는데 이거 2번 몇번 쳐야 돼? 자, 여기 두 개 사이, 이 두 문자 사이에 두 문자가 오고요 나머지 문자가 세 개가 밖에 있어야 돼. 일단 하나 둘 셋인데 다 여기 7개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자, 이거 생각을 할 게 세 가지가 있어. 자,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S와 P를 제외하면 문자가 다섯 개거든. 그 다섯 개의 문자 중에 이 S와 P 사이에 오는 I를 정해야 돼.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문자들과 애들이 섞이지 않도록 얘를 고무줄로 묶어야 된단 말이야. 두 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로테이션 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봐봐. 자,
세 가지를 생각해. 먼저 여기에 가운데 오는 두 아이를 먼저 정한다. 여기 가운데 오는 두 아이를 정해. 이게 뭐니? 다섯 명 중에서 두 명을 정해야 돼. 다섯 명 중에서 두 명을 정해. 근데 걔는 자리를 바꿔도 되죠? 그러면 P를 쓰는 거지? 됐니? 그럼 두 명이 정해지는 순간 나머지 세 명은 밖에 있는 거야, 이제. 그럼 얘는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명이 S 말고도 P는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되는 거잖아? 그럼 거기에 이제 2팩이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죠? 자, 이제 전체를 로테이션 시키자. 자, 얘네들은 이미 다 정한 거지. 이거는 자리 바꾸는 것까지 안에 들어가는 라인을 자리 바꾸는 것까지 다 생각했어. 그럼 전체를 이제 나열하는 거지, 이제. 사람이 몇 명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네 명 있는 거야. 아니, 그 상태에 대해서 바꾸는 거야, 이제. 그게 바로 4팩이란 말이야. 이 안에서 네 명을 여긴 다음에, 사람을 네 명으로 생각한 다음에 얘를 로테이션 시키는 거야. 그게 바로 4팩이야. 그래서 얘는 문제를 많이 푼단 말이야.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자, 첫 번째가 뭐라고? 이 문자 두 개 사이에 오는 아이들을 정해야 돼. 근데 그 아이들도 자리를 바꿔서 설 수가 있어. 됐니? 그 다음에 이 S와 P도 자리를 바꿔서 설 수 있으니까 이 팩을 복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를 나열하는 거 생각해. 그게 바로 세 명, 하나, 둘, 셋, 네 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4팩을 복합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많이 하세요. 자, 얘는 5 곱하기 4, 그 다음 곱하기 2, 곱하기 24라는 게 하면 되겠죠? 얼마? 20에, 40에, 곱하기 24라는 게 되겠죠? 그럼 얘는 0 곱하기 4, 10에 4니까 960까지가 나오겠다. 새끼 우리 이번에 별표 천하라고 했어. 자, 3번. 자, 드디어 또 적어도 멘트가 들어가는 경우에 문제 나왔다. 많이 풀어봤어, 그치? 자, 3번. 적어도 멘트 들어왔어. 적어도가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구해놓고 여섯 번이 갖는 가짓수를 구한다. 여섯 번 수를 구해서 뺀다. 아니, 그것이 아닌 사건, 아닌 여자. 그래서 여섯 번. 자, 적어도 한쪽 끝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와야 돼. 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와. 이렇게. 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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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음, 모음, 자음, 모음, 모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는 얘기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세 가지를 각각 다 구해서 더해도 되지만, 더 간단한 방법은 역으로 어떻게 하죠? 모든 가짓수에서 양쪽 끝이 모두 모음이 오는 경우를 빼라는 얘기지. 그치? 양쪽, 양 끝이 모두 모음이 오는 경우만 구해서 빼면은, 네, 우리가 구하는 가짓수가 나오겠네. 예. 자, 모든 가짓수는 몇 가지가 될까? 일곱 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7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그치? 양쪽 끝이 모두 모음으로 이루어져. 자, 모음은 여기서 총 몇 가지 있었어? 세 가지가 있었지? 그럼 양 끝에 오는 모음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네. 자, 양 끝에 오는 모음은 몇 개 중에서, 세 개 중에서 몇 개가 선택하는데? 두 개를 선택하면 되는데, 그 모음끼리도 자리를 바꿀 수가 있지. 그치? 그게 바로 P, 커뮤니케이션이야. 자,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하면 되나? 모음, 모음 두 개를 정하는 건 아니면 이제 철자가 다섯 개가 남는단 말이야. 그 다섯 개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돼, 이제. 그치? 그 다섯 개만 로테이션 시키면 되는 거겠네. 그 다섯 가지만 로테이션 시켜도 그래도 빼면 되겠네, 그러면. 자, 이렇게. 그래서 얘는 7팩에서 얘를 그래서 뺐으니까 얘는 7 곱하기 6 곱하기 120. 그 다음 마이너스 3, 4, 아, 3이 6이죠? 자, 6 곱하기 120. 그럼 120을 묶어 된다 할 수 있지? 그럼 얘는 7을 다시 2에서 뭘 뺀 거야? 6을 뺀 거지. 그럼 120 곱하기 몇을 생각할 수 있다? 36을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뭐 같이 계산 되겠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유형 정리 좀만 더 하고 난 다음에, 자, 셀을 풀도록 하자, 알겠지? 네. 10분만 주식. 자, 30-6번.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3-6번 이건 어떻게 접근해 보면 될까? 중등부 내신에서도 많이 다뤄봤던 문제인 것 같은데 자 볼게요. 다섯 개의 숫자가 있어. 1, 그 다음 2, 4, 4, 5 모두 나열해서 나눌 수 있는 다섯 자리의 자연수가 있는데 이 다섯 자리의 자연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모두 나열해서 그럼 중복은 안 나오겠다, 그치? 자, 이렇게 나열하는 거야. 0이라는 숫자가 빠져있으니까 제가 앞에 나왔으면 얘는 안 되는 거야. 근데 0은 빠졌으니까 숫자 다섯 개만 돌리면 되겠는데 그럼 120까지 나오겠다, 그치? 120까지 자, 2번 이런 숫자 중에서 32,000보다 작은 거야. x의 값이 32,000보다 작은 자연수의 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그럼 처음에 1로 시작하는 개수를 찾으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처음에 1로 시작하는 거, 두 번째 이제 2로 시작하는 거 자, 이제 3으로 시작하는데 대신 3 다음에 이제 1로 시작하는 거, 그치? 요거밖에 없죠, 이제. 예. 그러면 얘는 몇 개가 되는 거죠? 숫자 4개 돌리면 되는 거니까 400이 될 거고, 얘도 숫자 4개 돌리면 되니까 400이 될 거고, 얘는 숫자 3개만 돌리면 되는 거니까 300이 될 거고, 그죠? 그러면 얘는 24가지가 두 번 나오고, 얘는 6가지니까, 자, 48가지가 6가지만, 이게 54가지가 나오겠네, 그치?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2번에서 나오는 경우에, 2번에서 나오는 경우에, 5의 배수를 찾아보래. 자, 우리 배수, 저기, 판별법 한번 할까? 배수 판별법? 자, 배수 판별법. 자, 첫 번째,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6의 배수, 자, 7의 배수는 따로 없고요. 8의 배수, 그 다음에 9의 배수. 자, 첫 번째는 뭐죠? 2의 배수는 끝에가 0 또는 짝수. 3의 배수는 각자리 숫자 정했을 때,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되겠다, 그치? 4의 배수는 끝에 두 자리. 끝에 두 자리가 0, 0이 나오는 거나, 4의 배수가 나오면 4의 배수야. 자, 5의 배수는 끝에가 0 또는 5로 끝나면은 전부 다 5의 배수인 거고, 자, 6의 배수는 일단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인 거.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 그렇게 찾으면 되겠지? 9의 배수는, 9의 배수는 3의 배수 찾는 방법하고 비슷해, 그치? 9의 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얘는 9의 배수면 되는 거야. 자, 9의 배수, 각 자리, 자, 숫자 합이 네, 9의 배수면 되겠다. 8의 배수 형태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8의 배수는 끝에 세 자리가, 끝에 세 자리가 8의 배수면 돼요. 끝에 세 자리, 이건 뭐 잘 안 나와요. 네. 자, 이런 거 뭐 좀 확인해 봐야겠지. 자, 이때 이 중에서 5의 배수인 거. 자, 5의 배수 여기는 고정식이니까 0이라는 숫자가 없으니까 여기를 5로 고정하자. 여기를 5로 고정하자. 여기를 5로 고정하자. 됐죠? 그럼 여기는 몇 개가 나올까? 300 나오겠지? 그럼 여기는 300 나오겠다, 그치? 그 다음 3하고 2라고 5를 썼으니까 이제 숫자 2개만 돌리면 되겠다. 그럼 300, 6가지, 6가지, 2가지니까 총 620개에다 2개 나오면은 14가지 나오겠네, 그치? 네,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넘어갈게요. 조합은 아까 한번 계산해 봤었으니까. 자, 281페이지 새끼문제 2번 다시 볼게. 281페이지 30-7번의 2번 문제 한번 볼게. 이거 은근히 또 친구들 많이 틀리는데 다 틀린 소리 나네. 자, 37번.
자, 3인당 7번에 2번. 자, 20 컴비네이션 얼 제곱 플러스 1 값이 20 컴비네이션 얼 마이너스 1번 왔을 때 자연수 얼의 값을 구해보자 이렇게 나왔거든. 일단은 여기 나오는 n의 값 형태가 똑같으니까 첫 번째는 자, 얼 제곱 더하기 1이 얼 마이너스 1과 같을 때가 있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자, n 컴비네이션 n 마이너스 1과 같다 했으니까, 자, 얘는 20 컴비네이션 뭐랑 같다? 20에서 얘를 뺀 거 없지? 그럼 21 마이너스 얼 이 값과 똑같은 값이 나올 수 있네, 그치? 자, 그러면은 얘랑 얘랑 같게 해서 풀 수도 있겠다.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얼 제곱 더하기 1의 값이 21 마이너스 1과 같을 때도 존재할 수 있는 자연수가 있겠네, 그치? 자, 얘는 풀어봤더니 얼 제곱 마이너스 얼 더하기 2의 값인데 얘는 실수값이 나올 수가 없나요? 여기서 답이 안 나왔었나? 이거 판별식이 얼마니까? 4의 8이니까, 네. 음수, 이거 안 나오는 거였구나. 그럼 여기서 풀게 되면은 얼 제곱 더하기 얼 빼기 20이 0이니까 그럼 4, 5, 2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얼은 4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치? 자연수라 했나? 네, 자연수 얼의 값 4네요. 답이 두 개였던 것 같은데? 아, 답이 하나구나. 네, 이거 하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풀으시면 되겠네, 그치?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선택하는 문제이고요. 이제 그 다음 문제를 좀 가볼게요. 38번. 줄 세우는 문제가 아닌 그냥 선택하는 문제에서 끝나는 거예요. 자, 8번 보니까 남자가 6명 있어요. 자, 여자가 몇 명 있어요? 4명 있어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남자 중에서 3명을 뽑는 거고 여자 중에서 2명 뽑는 거거든? 그럼 바로 갈게요. 얘는 줄 세우는 방법이 아니라 남자 중에서 몇 명 뽑아? 3명 뽑아. 그럼 두 명이 아니고 콤비네이션이죠? 동시에 조합이 나올 수가 있어. 남학생 A에 여학생 B가 선택되는 경우, 뭐 아니면 여학생 C가 선택되는 경우에 조합이 되니까 곱해야겠지. 여학생 4명 중에서는 2명을 선택해서 그냥, 나열하는 건 아니야. 3대9로 끝나는 거야. 자, 그럼 계산해 봤더니, 6 곱하기 5 곱하기 4 한 다음에 중복수가 나와요. 300으로 나누는 거였고, 곱하기 4 곱하기 3 나누기 몇 팩이었고, 2팩이었고요. 그럼 여기가 3팩, 6은 약분될 거니까 20 곱하기 그 다음에 2가 약분되니까 2, 3, 6, 120까지 나오겠다. 같이 쓰는 생각할게.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 중에서 6명을 선택하는데 여자 4명이 꼭 포함돼야 돼. 여자 4명을 먼저 쓰시면 돼요. 그죠? 여자 4명은 이미 포함된 거고 여기에 남학생 몇 명이 도우는데 2명이 도우면 되는 거야. 여학생은 이미 선택된 거니까 남학생 2명만 6명 중에 뽑으면 되는 거죠, 그죠? 남학생 6명에서 남학생 2명만 더 선택하면 끝인 거야. 예, 이렇게 선택하면 돼. 6 곱하기 5 나누기 2팩 하니까 15가지. 이런 식으로.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이 중에서 몇 명을 뽑는데, 4명을 뽑는데, 아, 적어도 렌트 들어왔어. 적어도 여자 한 명이 포함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여자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만 빼면 되겠다, 그치? 자, 모든 가짓수, 모든 경우수를 구한 다음에 모두 남자로만 선택되는 경우만 두 개를 뺀다면 여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섞이겠죠, 나머지는? 자, 모든 경우에서는, 자, 10명 중에서 몇 명 뽑는다 했죠? 4명 뽑는 경우가 좀 모든 경우에서인데 모두 남자로만 뽑히는 경우야. 그럼 남자 6명 중에서 몇 명 뽑는데요? 4명 뽑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자가 섞여요. 알겠지? 이건 계산해 보시면 나올 거야, 이건. 예. 자, 4번. 자, 이번에는 똑같이 4명을 뽑는 경우인데, 적어도 남녀가 한 명씩 포함돼야 돼. 적어도 남녀가 한 명씩은 포함돼야 돼. 적어도야. 남녀가 2명 있고 여자 1명 있어도 돼. 한 명씩 포함되는 경우야. 그럼 이거의 6번은 뭘까? 그치. 모두 남자 선택되는 경우랑 모두 여자 선택되는 경우만 빼면 되네. 그치? 자, 모든 경우를 다 구해놓고, 첫
번째는 모두 남자로 선택되는 경우. 두 번째는 모두 여자로만 선택되는 경우 빼면 나머지 여자, 남자 섞이겠다. 그치? 자, 모든 경우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 10명 중에서 4명을 선택하는 경우 중에서 자, 첫 번째, 모두 남자로만 뽑힌 경우니까 남자 4명 뽑는 경우. 그 다음에 4명 중에서 여자 4명 뽑는 경우밖에 없겠네. 그치? 그 경우는 서로 경우를 나눠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이 안 생겨. 더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계산해 보면 나올 거야. 네. 자, 이런 유형도 있었어요. 연가 아직 보다 안 열렸니? 자, 이번에는 자 이제 선택해서 줄 세우는 방법까지 같이 생각해 보자. 자, 30-9번이에요. 잠시만. 자, 남학생이 5명이 있고 여학생이 4명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남학생을 몇 명 선택해야 돼요? 3명 선택하고 여학생을 2명 선택해야 돼요. 선택한 다음에 나열해야 돼요. 줄을 세워야 된다. 그럼 팩토리얼 개념을 가면 될 것 같아. 자, 1번 보자. 1열로 그냥 안 치는 경우요? 그럼 남학생 5명에 3명 뽑고요. 조합이 생기니까 남학생 4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면 되는 거고 선택이 아니라 선택. 그 다음에 얘네들을 나열하는 거야. 이제 나열하는 거면은 총 몇 명을? 총 5명을 나열하면 되니까 500을 곱하면 되죠. 그죠? 뭐 계산은 그냥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번에 여기에 남학생 A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 여학생 B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서로 이웃해야 되는데 서로 이웃해야 된대요. 약간 썸을 타는 것 같아. 그지? 그러면 남학생 3명을 이 중에 뽑는데 이미 A는 뽑힌 아이야. 그리고 여학생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B는 이미 뽑힌 아이거든? 그럼 남학생 중에 몇 명 중에서? 3명 중에서 몇 명 뽑으면 돼? 아, 남학생 4명 중에서 이미 A는 뽑혔으니까 남학생 4명 중에서 2명을 더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학생은 한 명이 B가 이미 뽑혀서 나왔으니까 3명 중에서 뽑으면 돼요. 3명 중에서 한 명만 더 뽑으면 되네. 그 다음에 나열하는 건 쪽이 다르다. 그 다음에 나열하는 거거든? 자, 똑같이 남학생 4명 중에 2명 뽑고 여학생 3명 중에 한 명 뽑은 다음에 이제 나열로 갈까? 그러면 총 5명이 나오는데 얘네들을 다시 나열하는데 A, B는 이웃에서 앉아야 돼.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끝내기 역할하면 돼. 그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나열하는 거 아까 배웠으니까 총 사람이 몇 명이까지 하고 4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4명을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A와 B는 이 안에서 그죠? 이 안에서 다시 로테이션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열하면 되겠네. 그치? 선택돼서 나온 아이들은 전체가 몇 명이니까 5명이니까 5명을 다 이제 선택한 경우가 됐고 그 다음에 그 5명을 다시 나열하는 경우로 가는 거야. 그죠? 예, 이렇게만 곱하면 되겠네. 예. 자, 됐나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 자, 284번. 아, 284페이지. 10번. 그거 별표 몇 개짜리였니? 3개짜리였어, 그치? 자, 284페이지 문제, 별표 3개짜리 문제. 선생님 분명히 자석 함수라고 하는 내용을 좀 알려줬거든? 우리는 선택만 했지 나열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 나열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알겠지? 그게 바로 자석 함수야. 여기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문제로서 자,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볼게. 자, 보자. 30-10번. 여기 일단 밑줄 보세요. 같은 숫자를 여러 번 뽑아도 된다고 하는 건 중복이 가능해요. 중복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숫자가 있어. 0, 1, 2, 그 다음 3, 4, 그 다음 5, 6. 이렇게 7개 숫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냐면은, 이 중에서 3개를 선택해요. 자, 그때 나오는 100의 자리 숫자를 A라고 부른 거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를 B라고 생각한 거고, 그 다음 1의 자리 숫자를 C라고 생각하겠다. 그치? 같은 자리 여러 번 써도 된다니까요. 자, 세 자리 자연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자, 많이 풀어본 거야. 여기 올 수 있는 가짓수. 자, 몇 가지야? 0만 제외하고 6가지가 올 거야. 자, 이번엔 중복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7가지가 올 거란 말이야. 다시 또 중복 가능한 거니까 7가지가 오겠지. 그럼 전체 가짓수가 이만큼 나올 거란 말이야.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중복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자, 2번. 자, 얘는 크기를 나열하는데 A가 제일 숫자가 커야 되고 그 다음 B야 그 다음 C야. 잘 들어. 이때는 자, 선생님이 2, 3번을 생각하는 건 문제가 되게 좋다고 판단하는 부분이고, 요번에 3번 같은 경우는 C값이 서로 B랑 C랑 같은 경우도 들어가는 거거든. 자, 선생님이 지금 2, 3번을 얘기할 건데 그게 뭐냐면 2번하고 3번에 각각 드러난 변수를 2번하고 3번에서 무슨 함수를 생각할 거야? 자석 함수를 생각할 거야. 자석 함수. 자석 함수라는 게 뭐냐면 나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나열을 하지 않고도 지들이 자리에 맞도록 지들이 그냥 따라가요. 우리가 나열을 해줄 필요가 없어. 자, 얘도 마찬가지. 나열을 해줄 필요 없다. 자석과 같다. 우리가 머리 싸매고 나열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유형인가? 자, 보자. 숫자 3개를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을 해볼게요. 3은 임의로 0, 3, 5 이렇게 선택해볼까? 그치? 그럼 크기가 있는 나열은 무조건 5가 어디로 가게 돼 있어? 5가 A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 3이 이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C가 0으로 가서 자석 붙듯이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열할 필요 없이 선택으로 끝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숫자 7개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하면 끝나? 3개만 선택하면 끝나는 가짓수예요. 됐나? 기억 잘하세요. 자, 요거 보자. 요번에는 2번 경우에 하나가 더 들어간 거거든? 형님, 가짓수를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첫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을 거야. 두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겠지. B랑 C랑 같은 경우도 들어가겠지. 그럼 얘 가짓수가 아까 예상한 대로 뭐야? 얘 선택하는 걸로 끝난다 그랬으니까 숫자 7개 중에서 3개 선택하면 끝나는 경우였고, 얘는 숫자 7개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하면 돼? 2개만 선택하면 끝나죠. 왜냐면 뒤에 나온 숫자는 그대로 같은 숫자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얘 7개 숫자 중에서 2개만 선택하면 끝나는 경우가 두 번 더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경우를 나눠놓고 생각했으니까. 자, 이해되십니까? 자석 함수. 이게 이제 나중에 함수에서 연결돼서 나온다, 함수. 자,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잠깐 이것도 생각해볼까? 같은 문자가 있는 나열 원인가 된다, 그런 적 있지? 같은 문자가 있는 나열. 자, 번외로 한번 잠깐 해볼게. 같은 문자가 있는 수의 나열이야. 자, 예를 들게. 자, A, B, C 문자가 있어. 얘를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선택이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A, A, B를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선택이면 우리가 대략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6가지거든? 그런데 얘는 같은 문자가 두 개 있단 말이야. 그럼 같은 문자 두 개 있는 거는 로테이션에도 같이 어차피. 그러니까 얘 중복이 나온단 말이야. 전체 낱개로 문자 3개를 돌려놓고 같은 문자 2개는 자리를 바꿔도 중복이기 때문에 이 탭으로 나누죠.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2로 나누는 거니까 이 3가지가 똑같죠. B만 이동하면 되니까. 됐니? 그러면 세 번째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 자, A가 2개 있고 B가 3개 있고요. C가 하나 있어요. 이걸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자, 문자를 몇 개로 총 몇 개를 본거야? 여섯 개를 본 거지, 그치? 자, 여섯 개를 나열해 놓고 이 안에서 중복이 나오는 거 봐. 이 A와 A끼리는 서로 자리를 바꿔도 중복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B 세 개도 마찬가지, 세 개끼리는 나열해도 중복이 생길 거니까 그 중복 수만큼 분명히 나눠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나눌 때 뭘 써요? 요건가요? 네, 두 개 문자 나열하는 수만큼 중복이고, 세 개 문자 나열하는 수만큼 중복이야. 그죠? 네,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야. 자, 네 번째는, 자, 이걸 얘기해 줄게. 같은 문자가 있는 나열은 개념이 뭐라고 하냐면은, 크기가 있는 나열과 같아. 크기가 있는 나열과 같다. 크기가 있는 나열. 봐봐. 문자가 이렇게 네 개가 있어. A, B, C, D가 있어. 그치? 그게 뭔 소리야? 자, 첫 번째. A가 제일 앞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A, B, C, D 순서대로 와야 된다 생각해봐. 이 순서대로 와야 된다 생각해봐. 그럼 뭐야? 말 그대로 그냥 A, B, C, D 한 가지죠? 그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같은 문자가 네 개가 나열됐다고 생각하고 풀어도 상관없는 거야. 얘네들이 크기 순서대로 놓여졌다. 제일 앞에 오고, 이게 제일 마지막에 오고, 그 다음 B, C 순서대로 온다는 게 뭐냐면, 문자 네 개를 나열했는데, 됐니? 예. 같은 문자가 네 개가 와서, 중복수가 4팩이거든? 나눠서 생각하는 그 한 마리가 같단 말이야. 얘는 어차피 나열한 방법이 한 가지거든. 자, 그런데 만약에 A가 반드시 B 앞에 와야 되는데, A가 B 앞에 온다는 얘기는 이런 것도 돼. A, B, 그 다음 C, D. 되죠? A, B,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C, D, 이런 것도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되는 거야. A가 B 앞에 왔는데, 여기는 C, D가 이렇게 왔어. 이런 것도 A가 B 앞에 온 거잖아. 많겠지. 그런 걸 일일이 다 나열할 거야? 그게 뭐냐면은, A와 B는 순서가 있잖아? 그러면 그 A와 B를 같은 문자로 읽는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얘는 문자 4개를 그냥 나열한 상태에서, 그치? 이 문자가 서로 같은 문자를 생각했을 때 봐. B, A가 온 거랑 A, B가 온 거랑은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 A가 반드시 B 앞에 왔다는 얘기는 B가 A 앞에 온 걸 버려버릴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이건 중복수가 나와서 한 가지만 선택하는 거랑 똑같죠? 그치? 그러니까 A가 B 앞에 왔다는 얘기는 이 두 가지 문자를 동일한 문자로 생각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동일한 문자 두 개를 로테이션하는 것만큼 중복수가 나오는 그 숫자의 경우수랑 똑같단 말이야. 중요한 문제다. 얘네들은 서로 다른 문자 네 개를 놨지만 반드시 이 순서대로 와야 되기 때문에 네 개 문자를 전부 다 나눈 상태에서 네 개 문자를 전부 다 같은 문자를 생각하면 그 네 개 문자가 로테이션 하는 건 다 버려버리거든? 그치? 중복수가 나오는 거니까 4팩만큼 나눠주면 결국엔 답이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문자 나열은 크기가 있는 나열과 결국 같은 방식이야. 푸는 방식이. 선생님이 옛날에 이거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예. 자, 넘어가 볼게요. 아, 얘들아, 이거는 잠깐 포스팅 해놔. 자, 포스팅 해. 점성이. 그러면 이게, 잠깐만. 설명 하나만 더 듣고. 이게 어디에 응용이 되냐면은, 너네 경로수 찾는 거 있잖아, 경로수. 경로수 찾는 게 있었지. 그치? 거기에 응용이 되는 거야. 잘 들어봐, 여기까지. 여기 좀 더 하고 갈게. 자, 요 점이 P점이고, 요 점이 Q점이야. 자, 우리가 P에서 끝까지 가는 경로수를 계산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했죠? 숫자를 써서 하는 방법이 있었지? P에서 여기로 가는 게 한 가지, 여기서 가는 게 한 가지, 각각이 돼서 한 가지. P가 여기로 가는 게 한 가지, P가 여기로 가는 게 한 가지. 자, P가 여기로 가는 게 두 가지, P가 여기로 가는 게 세 가지. 더하면 되니까, 계산선방향으로. 그러면 네 가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두 가지, 한 가지 더하면 세 가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여섯 가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열 가지.
대각선만 하면 더하면 되니까. 그 다음 연결로 하는 게 4가지, 그럼 더하면 10가지. 그럼 연결로 하는 게 20가지. 그럼 여기서 연결로 하는 게 5가지, 2개 더하면 15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키로 하는 게 몇 가지야? 35가지가 나오지. 자, 이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냐면은, 얘는 P에서 Q는 가는 최단 거리거든? 그럼 아무튼 이 간격을 하나를 전부 다 같은 문자로 생각해보면, 그치? 세로로 가는 걸 전부 다 B 간격으로 볼 거야. 그럼 문자를 AAAA, BBB를 전부 다 나열한 방법하고 똑같아. 문자 4개를 전부 다 나열한 방법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가 몇 팩이야? 7팩이죠? 같은 문자 4개 나오죠? 4팩이죠? 그 다음 같은 문자 3개 나오죠? 3팩이죠? 가짓수가 똑같이 35가지가 나와. 얘가 120이고요. 여기는 24였고, 여기는 6이었으니까, 예, 6하고 6이 약분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약분하면 몇 들어가죠? 4, 6, 24, 4, 32. 여기 5가 얼마나? 6, 7, 35. 35가지가 똑같이 나오죠. 알지? 이것도 응용할 수 있는 거야. 같은 문자가 있는 나열은 경로 주차는 문제라고 연관이 있다. 이것도 같이 좀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네. 적으세요. 자, 이제 성분의 개수, 직선의 개수, 간직선의 개수, 뭐 삼각형의 개수가 있는데, 자, 기본 개념은 요래. 자, 일직선상에 점이 3개 있어. A점, B점, C점이 있어. 됐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성분의 개수는 몇 개일까? 자, 성분 AB랑 성분 BA는 어때? 같은 거야. 그러니까 순서에 상관없죠. 성분 AC와 성분 CA는 같은 성분이죠. 성분 BC와 성분 CB도 같은 성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길이가 이만큼 나오는 성분과 길이가 이만큼 나오는 성분은 다른 성분이죠. 자, 근데 점 A와 점 B를 선택해서 나오는 직선은 어때요? 직선은 이 위에 있는 점을 어떻게 두 점을 선택하는지 직선이 하나죠. AB를 선택하는 직선이나 BC를 선택하는 직선이나 CA를 선택하는 직선은 전부 다 동일한 직선이야. 자, 두 번째 반직선도 볼까? 아, 세 번째 반직선도 볼까? 자, 반직선은 시작하는 것과 방향이 달라. 그러니까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다르죠? 그치? 얘는 시작한 점이 A가 되고 얘는 시작한 점이 B점이 되는 거니까 반직선은 순서가 있죠. 그치? 성분과 직선은 순서가 없지. 선택하는 점인들의 순서가 없죠. 자, 그럼 성분의 개수는 몇 개를 생각할 수 있냐면은 점 3개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하면 돼? 2개만 선택하면 돼. 자, 반직선은 3개 중에서 2개만 선택하면 되는데 대신에 순서가 있단 말이야. 얘는 퍼뮤테이션이지. 그치? 자, 얘는 그래서 몇 가지가 나와? 성분 AB, 성분 AC, 성분 BC인가 세 가지지. 그치? 얘는 반직선 AB, 반직선 그 다음 AC, 반직선 그 다음 BC, 반직선 BA, 반직선 CB, 반직선 CA. 여섯 가지죠.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2 곱하기니까. 여섯 가지가 나오죠. 다르지? 자, 직선은 어때요? 자, 세 점 중에서 두 점만 선택하면 무조건 직선이 만들어지죠? 세 점 중에서 두 점만 선택하면 직선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중복이 나오죠? 자, 어떻게, 말 그대로 이 위에 있는 점, 세 점 중에서 두 점을 어떻게 선택하나? 다 같은 직선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중복수를 뺀단 말이야. 중복수를 빼지. 그치? 그러면 빼면 0 가지냐? 아니죠. 우리가 구해야 될 이게 한 가지 자체를 빼버렸죠. 자기 자신을 빼버린 거지.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한 가지 더 해야죠. 한 가지 더 해야지 맞지? 제일 마지막에 자기 자신까지 빼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차이가 생기죠. 자,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예를 들고요. 삼각형을 볼게. 자,
정의. 예, 정의 이렇게 아홉 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정의 있는데,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을 외우자. 삼각형. 삼각형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다? 점 세 개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치? 점 세 개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요점과 뭐 요점과 요점을 선택해서 삼각형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고, 아니면 요점과 요점과 요점을 선택해서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지는 거고, 그치? 그런데 만약에 요점과 요점과 요점을 일직선상에 있는 점들을 선택했을 때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거든? 그런 건 빼준다는 얘기야. 자,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는 아홉 개 점 중에서 몇 개 점만 선택하면? 세 점만 선택하면 무조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 그 경우는 중에서 빼야겠네. 자, 그게 바로 일직선상에 있는 점들로만 이루어졌을 때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될 거야. 자, 한번 계산해볼게요. 얘는 91이 빼기. 자, 일직선상에 만들어, 저기, 점을 선택하는 경우, 일직선상에 세 점이 있는 경우가 있죠? 일직선상 세 점 중에서 세 점을 선택하는 경우는 전부 다 안 만들어져. 그런 게 총 몇 번 있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X축과 Y축의 편안한 직선 형태만 생각하지 말고 단지 대각선도 생각해.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됐니? 일곱, 그 다음 여덟까지 있죠. 알겠죠? 여덟 가지 경우는 빼야겠죠. 이때는 중복이 없어요. 알겠죠? 더 하는 거 아니야. 빼고 끝내는 거지. 자, 285페이지 위에다가 이거 적어. 285페이지 정석 위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자, 위에 있는 문제, 유형, 기본문제 30단 11번. 점이 몇 개 있습니까? 12개 있구나. 자, 점이 12개 있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덟, 12개 점이 있어요. 자, 1번 문제. 한번 불러볼까요? 성분의 개수. 성분은 분명히 순서가 없다 그랬지. 예. 그러면 12개의 점 중에서 몇 개의 점만 선택하는데, 두 점만 선택하면 무조건 성분이야. 중복수 없어. 자, 이렇게 이렇게 선택하는 거랑, 이렇게 이렇게 선택하는 건 달라요, 성분은. 예.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되겠다. 그럼 12 곱하기 11 나누기 2 하면 66개가 나올 거야.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직선이야, 직선. 직선은 중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복수를 뺀 다음에 나뉠 거야. 자, 직선. 12개의 점 중에서 두 점을 선택하면 되는데, 중복이 나와, 중복. 자, 일직선상 네 점 중에서 두 점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일직선상 세 점 중에서 두 점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 나눠야 돼. 자, 뭐라고요? 빼야 되는 경우는 뭐라고요? 첫 번째, 네 점 중에서 두 점 선택하는 경우랑, 세 점 중에서 두 점 선택하는 경우는 중복이야. 자, 그럼 네 점 중에서 두 점, 일직선상에 있는 네 점 중에서 두 점 선택하는 경우가 몇 번 나올까? 한 번, 두 번, 세 번밖에 없나요? 대각선 없죠? 예, 네, 세 번밖에 없어요. 이건 세 번밖에 없어. 그치? 자, 이번에는 일직선상 세 점 중에서 두 점 선택하는 경우가 몇 번 있나 보자.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 있죠? 그 다음에 일곱 번 있죠? 여덟 번 있죠? 됐나요? 예, 이건 빼야죠. 그치? 그런데 요 네 개 점 중에서 두 점을 선택하는 경우 세 가지를 전부 빼버리면 직선 그 세 개가 빠져버리잖아. 그럼 직선 마지막에 세 개를 더해줘야 돼. 그리고 그 여덟 개의 직선도 빠져버리잖아. 여덟 개의 직선도 더해주지 마자. 알겠나? 조심해야 돼. 직선을 제일 뺀 다음에 마지막에 그 직선들조차도 빼버리면 안 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얘는 12 곱하기 11 나누기 2. 그게 66이었고, 얘는 4, 3, 11을 2로 나눈 거니까 6, 6, 3, 7, 8, 8까지. 얘는 4, 4, 8, 24까지. 그 다음 11가지를 더했으니까
66에서 얼마를? 42를 빼고 마지막에 12를 더했거든? 그러면 77에서 얼마를 뺐으니까 42를 뺐으니까 35가지가 나오는 게 맞아요. 알겠죠? 예. 이렇게 구해내셔야 됩니다. 직선을 반드시 빼고 더해야 된다는 거요. 예.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삼각형에 대해서 만들어볼까? 자, 삼각형이 앞에 얘기했지만 12개 점 중에서 3점만 선택하면 삼각형인데 마찬가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만 빼면 되는 거야. 빼고 더할 필요 없지만 빼는 걸로 끝나지. 아까 얘기한 대로 4점 중에서 3점 선택하는 경우는 안 만들어지잖아. 그런 게 3번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3점 중에서 3점 선택하는 경우가 몇 번 나올까? 8번 나오잖아. 그것만 빼면 되지 뭐. 그치? 그럼 여기가 아까 66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4, 3, 10, 12가지 나올 거고, 여기는 8가지 나옵니다. 그럼 66가지에서 20가지 뺐으니까, 얘는 42가지가 나오는 게 맞죠. 삼각형이. 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됐나요? 아, 요거랑 요거랑 다른 계산이구나. 얘는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나누기, 6이 되는 거니까, 아, 220까지 빼야겠다, 지금. 220까지에서, 20까지 뺐으니까, 아, 200까지군요. 200까지였네. 그죠? 이게 12C2가 아니라 12C3죠. 예. 자, 넘어갈게요. 요번에는, 자, 선생님 밑에 있는 그 문제까지 좀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좀 없다. 자, 마지막 개념. 자, 이제 286쪽이 마지막 개념이야. 분할 분배야. 분할 분배. 이거는 정규 교육과정에는 안 들어가. 그런데 문제가 출제가 돼. 근데 알고 있는 게 좋아. 분할 분배는 정식적으로는 빠졌어. 근데 문제를 풀 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좋아. 예. 자, 넘어가 볼게. 봐봐. 이거 기억나? 그때 과외 선택하는 거 선물 포장하고 뭐 나눠주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시작했던 거 기억나? 자, 12번 볼게요. 자, 개념을 먼저 잡을게. 분할. 분할. 그 다음에 얘는 분배. 개념이 뭐냐면은, 분할은 그냥 선물 포장하는 거야. 포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물 포장한 거 얘 나눠주는 거야. 자, 근데 분할 수를 구하는 나중에 분배를 하면 되는데, 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몇 층에서 뭐 내리고 이런 게 분배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 1층에 막 5명이 있었는데 뭐 이거 3명과 2명으로 나누어서 뭐 몇 층에서 내릴 거다 이런 게 전부 다 분할 분배 문제란 말이야.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과일이 그래 4개가 있어. 과일 4개가 A, B, C, D가 있어. 자, 이거를 포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근데 어떻게 묶을 거냐면은, 처음에, 자, 3개 1개 묶을 거야. 두 번째는 얘를 2개 2개로 묶어볼 거야. 자, 어떻게 나눌까? 잘 생각해봐. 3개 1개면은 과일 A, B, C를 하나 묶었어. 그럼 여기 D를 하나 남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B, D를 묶었어. 그럼 여기 다시 C를 묶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 C, D를 묶었어. 그럼 여기는 이제 A가 남겠지. 그지? 그 다음에 A, C, D를 묶을 수 있죠? A, C, D를 묶으면은 이게 여기 뭐가 나와? B가 나왔겠지? 이렇게? 그러면 하나짜리 A, B, C, D가 다 나왔으니까 전부 다 몇 가지밖에 안 돼요? 네 가지밖에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조합의 경우로 한번 가볼게. 자, 네 개 중에서 먼저 세 개를 선택해봐. 그지? 남는 건 어차피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조합을 시키는 거야. 한 개 중에서 이제 한 개 선택하면 끝이죠. 얘는 근데 중복되는 어떤 선물 바구니가 없지. 다 다르지. 얘는 중복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분할이야. 그게 몇 가지야? 그게 네 가지지. 자, 그런데 과일을 만약에 이렇게 묶었어. 자, A, B를 먼저 묶고, 그 다음 A, C 묶고, 그 다음 A, D를 묶었고, 그 다음 B, C를 묶었고, D, D를 묶었고, 그 다음 C, D를 묶었어.
그러면 여기에 남는 두 개가 누구야? C죠. 여기서 남는 게 B기란 말이야. 선물포장이. 그 다음에 여기서 남는 게 이제 뭐가 되냐면은 BC가 되죠. 여기는 AD가 남겠지. 여기는 AC가 남겠지. 여기는 AD가 남겠지. 됐니? 그럼 총 몇 가지 방법이 있지? 여섯 가지 방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왜 그럴까? 얘는 중복이 나오죠. 같은 숫자 두 개가 나왔으니까 두 개가 이렇게 둘 다 연달아 나오니까 중복이 나온단 말이야, 중복. 그치? 자, 얘랑 누가 중복이지? CD가 위에 나온 거랑 중복이지. 이렇게 중복이 돼버리지. 그 다음에 BD가 나온 거 여기 있죠? 그럼 얘랑 얘랑 중복수가 돼버리지. 선물 포장이 어차피 같은 포장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두 개가 중복이죠, 이렇게. 그죠? 그럼 사실은 몇 가지 방법인가? 세 가지 방법밖에 안 되는 거지. 자,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생각해봐. 네 개 중에서 네 개, 아, 네 개 중에서 먼저 두 개를 선택을 했어. 나머지 이제 두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했단 말이야? 됐니? 그런데,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선택했죠? 그런데, 걔를 이렇게 위치를 바꿔. 그게 로테이션 아니야? 로테이션을 하는 수만큼 중복수가 나오지? 얘를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는 순간 중복수가 나오지? 그치? 그게 이펙이잖아. 그 두 개를 자리를 바꾸는 순간 중복수가 나오잖아. 그럼 이펙을 나눠야 된다. 같은 숫자가 두 번 있게 나왔을 때 분할이라고 하는 건 예, 그 이펙만큼 나눠줘야지만이 예, 선물 포장하는 방법수가 나오지. 그게 분할이에요. 이게 나중에 어디서 운영되는 거냐? 그, 시드 배정에서 하는 토너먼트 있지, 토너먼트 좁혀서 하는 거, 그게 이제 분할로 이제 풀린단 말이야. 자, 얘는 그러면 4, 3, 12가 6. 곱하기 1이니까 나는 2 하면은 얘는 3가 되란다. 됐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일을 3개, 2개, 1개로 묶어보자. 과일을 3개, 2개, 1개 묶어보자. 얘 중복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6개 과일 중에 3개 선택하고 나머지 3개 과일 중에서 2개 선택하고 나머지 1개 중에 1개 선택하면 끝이야. 중복이 없지.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놔야만 4개, 1개, 1개를 해놔야만 얘는 같은 수가 두 번 나오잖아? 그치? 그 하나짜리를 뒤바꾸는 순간 중복이 나와. 그러니까 얘는 자, 여섯 개 중에서 네 개를 선택했고, 나머지 두 개 중에서 하나 선택했고요. 그 나머지 하나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되는 게, 같은 숫자가 두 번 나왔기 때문에, 얘는 2팩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게 분할수야. 자, 또, 다른 게임은, 자, 이제 과일 두 개, 두 개, 두 개 묶어보자. 그러면 이 같은 숫자가 몇 번 나왔니? 같은 숫자 세 번 나왔지? 그러면 중복수가, 과일 묶음 두 개, 두 개, 두 개짜리를 전부 다 로테이션 하는 수만큼 중복이야. 됐죠? 그래서 얘네 계산이 여섯 개 중에 두 개 선택했고, 나머지 네 개 중에서 두 개 선택했고, 나머지 두 개 중에 두 개 선택하면 되는데, 중복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같은 숫자 세 번 나왔으니까, 3팩으로 나눠줘야지 분할수가 되는 거야. 땡, 이게 땡. 그러면 분배는 뭐죠? 선물 나눠주는 건데, 선물 두 개로 편하겠잖아. 걔네들을 A, B 학생한테 나눠주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이 두 명을 로테이션 시키는 수만큼 곱해주면 되는 거야. 자, 선물 포장 두 개죠? 예, 그러면은 분할을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분배까지는. 분배는 거기다 뭐를 한다고요? 두 명의 학생, 사람 수에 따라서 태권력을 곱하면 된단 말이야. 자, 선물 포장 세 개죠? 그걸 만약에 ABC한테 나눠주고 싶어. 그럼 거기다 뭘 못한다고요? 분배는 학생 수만큼 로테이션을 돌리란 말이야. 그게 분배야. 자, 생각을 해봐. 선물 포장을 만약에 여기 세 개, 두 개, 한 개짜리를 책상 앞에다가 순서대로 이렇게 놔뒀어. 순서대로 하나, 둘, 세 개를 놔뒀단 말이야. 그럼 밖에다가 학생 세 명을 줄을 세워.
그게 총 6가지가 남겠지. 그래서 처음에 들어온 학생부터 앞에 걸 가져가는가 봐. 처음 들어온 학생부터 앞에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걸 가져갔다 생각해봐. 그러면 학생이 로테이션 하는 수만큼 로테이션 수랑 똑같죠. 자, 기억 잘 했으면 좋겠어. 그럼 이거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그 조편서 하는 문제 있어. 조편서. 어디? 예를 들면 연습 문제 15번 문제 있었잖아. 15번. 연습 문제 15번. 이거 한번 따서 이제 마지막으로 풀어보자. 자, 연습 문제 보면 15번 문제 있죠? 토너먼트 조편서 하는 거. 자, 풀어볼까? 자, 평소에도 수요일학은 머리를 돌돌이해서 많이 고민해 보시고요. 해설지를 참조해 보는 것도 보는 방법인데, 반드시 내가 왜 잘못 생각했는지를 꼭 알아내라. 답이 틀리면. 답이 틀리면 내가 그걸 왜 틀렸는지 꼭 알아내야 돼. 안 그러면 실력이 늘질 않아. 아, 내가 여기를 자꾸 착각했구나. 그럼 다음에 그런 류의 문제가 나올 때 내가 다음번에는 오류를 범하는 걸 확 줄일 수 있단 말이야. 자, 여섯 문제. 자, 30-15번이야. 자, 일단은 총 8개의 팀이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팀이 있어. 자, 이렇게 먼저 시합을 해. 이렇게 시합을 해. 이렇게 시합을 해. 이렇게 시합을 해. 그 다음에 다시 얘네들이 시합을 다시 해요. 중결승인가요? 예, 네, 그 다음 결승 올라가죠, 이렇게. 중결승. 이거 4강이네, 4강. 네 팀이 만나서 다시 결정, 두 팀을 이제 결정해서 결승전을 올리는 거지. 예, 8강전이야, 8강전. 월드컵 따지면. 됐죠? 그러면 얘를 조편성하는 방법은 팀이 총 8개 팀이 있는데, 일단은 그 8개 팀을 4팀 나누는 거야. 이게 A조, B조니까. 자, 인원수를 어떻게 나눈다고요? 4명으로 먼저 나눈다고. 자, 그 다음에 그 4명을 다시 2명 나눠야 돼. 얘를 다시 2명 나눠야 된다고. 그 다음 여기 주어지는 4명을 다시 2명 나눠 놓고, 그치?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일단 8명을 4명 나눴으니까 8팀 중에서 4팀 먼저 뽑고, 그 다음 나머지 4팀 중에 4명 뽑는데, 같은 숫자가 두 번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중복수가 나와. 밑에 분의 1을 가지고 곱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볼게. 4팀 중에서 2팀 뽑고 나머지 2팀 중에 2팀 뽑았는데 중복수가 나온다고요. 중복수가 나오니까 밑에 분의 1을 곱해줘야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중복수가 나오니까 이렇게 해야겠죠? 세 개를 다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조편성하는 자식들 반복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예제 1이고요. 자, 예제 2에요. 이번에는 이렇게 조편성을 해볼까? 이렇게 조편성을 할까? 그럼 얘는 가짓을 어떻게 만들어야 맞죠? 일단 총 몇 개 팀이 있는데, 6개 팀이 있는데, 그 6개 팀을 몇 팀 나눠야 돼? 여기가 A조, B조죠? 그렇지. 4팀, 2팀을 나눠야 돼. 그리고 그 4팀을 다시 2팀 나눠야 돼요. 여기 끝난 거고요. 그러면은,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걸까? 6팀 중에서 4팀을 뽑고, 나머지 2팀 중에 2팀 뽑는데, 같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복수가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팀 중에서 2팀 뽑고, 나머지 2팀 중에 2팀 뽑는데, 이때는 같은 숫자가 2개이기 때문에 중복수가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 우선은 여기까지야. 어우, 오늘은 계속 수업해야 되지? 문제 푸시하는 데는 죽으려고 했는데 오늘 안 되겠다, 그지? 예. 그래서 오늘은, 개념 정리를 이렇게 해본 거고요. 숙제는 그 무리시간, 무리하는 파트가 있어.
그거를 선생님이 숙제로 줄 건데, 대신에 경우의 수 몇 페이지 안 되니까, 경우의 수 자기 소리 몇 페이지 같이 줄게요. 어, 그 소리가 여기까지 되네. 아우,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를 버리시나이까? 선생님, 너무해요. 자, 수능점 몇 페이지 안 되니까 같이 줄게요. 요번에 여기까지예요. 됐어요? 예. 경우에서 안 줄게요. 아니, 줄라 그랬는데 보니까 내기가 좀 애매하다. 그 중간에 끊기가 좀 애매하다. 예. 알겠죠? 예. 나도 페이지를 봤는데 지금 중간에 내기가 힘드네. 예. 자, 이제 정리하자. 시간이 56분 이제 4분 남았는데, 제가 오늘 배웠던 거, 아까 그 정석이랑 붙여놓은 포스트 이런 거, 포스팅 한 거 있으니까, 오늘 그 중요한 건 정석이 없는 내용 몇 가지 다 해줬거든? 거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봐. 그리고 숙제는 물리식과 물리함수 뒷부분 잘, 1등급 소리까지 잘 정리해서 같이 해보고, 예. 전문가 지금 온라인은 2월 28일, 10월 28일까지 한 달 있으니까, 12월 28일까지.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았고, 좀 힘들지만, 고등학교 준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쉬는 건 딱 크리스마스 하루만 딱 놀아. 알겠지? 수학상 연습하세요. 수학상 문제집 갖다가 본문편 다 차분하게 풀어봐. 연우랑 유빈이 풀고 있니? 수학상? 수학상 문제집 가다가 풀고 있어? 학교 가져가서 풀고 있어? 어, 그래. 유빈이 어느 정도까지 풀었어? 한 반 정도까지 했어? 쌤 풀고 있니? 정석을 다시 보고 있니? 아니면 쌤을 풀고 있니? 어, 잘하고 있다. 정석 기본 이제 오케이, 좋으라고 하고 있다. 연우는 어디까지 풀었어? 유빈이는 그러면 한 몇 개 정도 단어까지 했어? 연우는? 연우는 쌤을 풀고 있어? 연우도 정석 풀고 있어? 아, 강의 찾아보고 있다고? 연우는? 어, 정석. 방송 거기 나와 있으니까 방송 보면서도 해도 돼. 어, 그래. 차근차근 전 단원 한번 방학 들어가기 전까지 한번 다 풀어보는 걸로 해. 연우야, 그 저기 시험지 오답 밴드에 꼭 올려달래. 어. 얘들아, 고생 많았어.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연우 잘 올리고. 주말 잘 보내고, 자, 고생 많았어요.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그래, 연우도. 어, 유빈이도